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대전시와 지역대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와 한남대학교 5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11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상생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챌린저스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와 지역대학이 함께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나선 첫 시범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으로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특색 있는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체 사업과 정부 산학협력사업 연계를 통한 협력과 정보 공유, 특색 있는 주민자치 콘텐츠 개발과 방안 제시, 기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11월 16일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합니다. 대전시가 상용화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담은 2017년 동절기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